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가 출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승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영광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제가 참조해야 될 자료가 많아서 자리에서 질의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저는 국세 수입 세수 오차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개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24년도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보고서, 이제 기재부에서 왜 이렇게 거의 3년간 연속해서 큰 규모의 세수 오차가 났을까? 라고 한 거에 대한 원인, 그리고 개선 방향을 내놓으신 건데, 지금 거기 보니까 2022년도에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의 세금이 추계 대비 증가되어서 더 많이 거쳤다는, 그 부분은 더 많이 거쳤다는 얘기가 있고요. 2023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가 덜 거치고 있다 라고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목별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 자료화면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세목별 2023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다 아시는 내용이신데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보았더니 2022년, 2023년 실적 대비 예산 대비 다 40%에 상회하는 양도소득세 차이가 있었고요. 법인세도 20%대 중반,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9%대 11%대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그 사유를 경기 변동으로 인한 기업 실적 부족, 자산시장 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문제로 제기했고요.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읽어봐도 그러면 이 개선 방향이 여러 가지 추계 모형을 바꿔보겠다, 추계 방식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 같은 약간 법조인이고 또 문외한에게는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전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2020년 5월 지난 정부에서 감사원이 2020년 중장기 국가재정운영 실태 및 관리실태, 관리실태에 대해서 추계 모형 공개, 또 추계에 활용되는 지수 변경 등 국세수입 추계 정확도에 대한 개선을 기재부에 통보했습니다. 자료화면 보시면요. 부총리님, 거기 보면 처분 요구 제목에 중장기 재정소요 관리 분야 실태 분석, 그리고 국가재정운영계획 수립 분야 실태 분석, 그리고 장기 재정 전망 분야 실태 분석에 대해서 기재부에 통보를 했고 이렇게 바꿀 것을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부총리님, 이 개선 요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저희들 저 작업은 뭐 상시적으로 하는 건데 감사원에서 개선 요구를 했는데 개선을 하지 않고 있어서 감사원에서 계속 지금 별도로 이 사항을 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요? 예, 뭐 실무적인 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만은 중장기 재정 소요 운영 계획 일순 해마다 저희들이 분석도 하고 전망도 하고 그래서 해마다 또 최신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인데 감사원에서 실무적으로 요청한 부분에 대해 통보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실무적으로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감사원 지적사항을 자료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기재부 통보 조치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화면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내용에 보시면 일부에서는 2019년에서 2023년 국가재정운영계획서상 국세수입 및 세수입의 경우 향후 5년간 연도별 추정액 등 총량만 제시하고 그 산출, 추계 내역에 대한 제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1항과 1항 답변이 있고 2항이 있고 했는데요. 75.4%가 전문가들이 대답한 겁니다. 국세 수입, 세의 수집의 산출, 추계 내역을 현재보다 더 상세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런 답변을 포함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으로 지금 기재부에 통보한 것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이걸 개선하지 계속 않고 있고 그 결과가 올해 역대 최고의 오차율이 발생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볼 때는 미봉책만을 제시하면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 저희들이 저런 이제 뭐 여론조사는 잘 알겠고요. 아마 저희들이 이 모델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추계하는 모델 그리고 또 설명할 수 있는 주요 변수 등에 관해서는 사실은 의원님들도 요청이 있고 해서 상세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보고도 드리고 상세히 또 말씀드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또 부족한지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좀 또 체크를 해요. 예, 부총리님 지금 최근 용해인 의원이 추계 모형 공개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모형 공개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그게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온갖 변수의 중간에 뭐 변화한 부분 등등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법에 법정에서 저희들이 또 저희 소명하는 부분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재판 과정에 저희들이 설명한 부분을 자료 제공을 자 못하게 다음 자료 화면 보실까요? 겁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와 2023년도 추계 모형에 활용된 수치가 있는데요. 기재부에서는 나름대로 개선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 많은 세수 오차가 발생했음에도 추계 모형에 사용되는 그런 수치들이 거의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이고 계산 방법만 아니면 고려 요인만 조금씩 바꾸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뭐 회기 모형이다. 또 여러 가지 뭐 명칭은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것만으로는 이 지금 세수 오차의 이 결과를 바꾸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2022-2023년도 세수 오차가 크게 발생한 부분은 법인세와 부가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인데 관련 부처를 살펴보면 법인세는 경기 변동과 관련되어 있으니 산업부가 주로 관련이 된 부처고요. 증권거래세는 당연히 금융위, 또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등과 관련이 되어 있으니 국토부 등이 실제 자료를 통계를 내거나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일 것입니다. 지금 산자위, 금융위, 국토부가 그럼 이 수치들에 대해서 담당 업무를 하는 부처로서 전망을 제시하고 기재부가 활용하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공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는 그런 자료가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혹시 부총리님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어떠신가요? 예, 뭐 그렇게 확대를 하면은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곳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처, 그런 산업을 또 관련하는 부서들이 우리 기재부 내에 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내에서도 세제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재부 전체의 지혜를 모으고 있고 뿐만 아니고 외부 전문가들도 다수 참여를 시키고 또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보는 기관들, 국세청 등과 또 관련 연구기관들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1년 뒤에 전망에 관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느 곳이든지 전망에 관해서 자신 있게 예단하고 또 그것을 1년 뒤에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정말 지난한 작업인데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외부 전문가를 더 참여를 시키고 또 대한민국의 사실은 세수 전망을 전문적으로 해온 기관들이 사실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 기대조세재정연구원이고 물론 기재부가 조세재정연구원이고 예,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거의 저희가 판단할 때는 기재부 내에서 자체에서 기재부 혼자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세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산업 전망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것은 없고 반도체, 자동차 등 각
그 금융거래에 대한 실적치는 있다고 하나 예상치는 없다고 하고 저희가 요청하는 자료 통계가 없다고 하는 답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런 걸 요청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나와 계시죠? 네. 기재부에서도 네. 오랫동안 재직하셨죠? 네, 네. 예, 그래서 산자부도 지금 예컨대 법인세 세수 부족에 대해서 산자부도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으로 그 국세 수입 전망을 정확한 국세 수입 전망을 위해서 지속적인 산업 전망을 하고 세수 예측을 하는 그런 지원 업무를 기재부와 함께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상 그 세수 예측은 기재부가 하고 있고요. 또 국세청에서 또 실무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고 산업지원부서에서는 이 그 개별 기업의 소득 그런 전망을 하는 기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KDI 또는 조세재정연구원 이런 등등하고 같이 지금 협업하는 그런 구조로 지금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융위원장님, 예, 지금 이 증권거래세 관련해서는 증권거래량 등을 주무부처로서 미리 예측해서 기재부에 관련 자료 주고 이것을 세입 추계와 연관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그 예측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정확한 세수 추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에 시달리니까 지금 주무부처에서는 뭐 배추과장 또 쌀 부장을 선정을 해서 그 과장이나 부장이 어느 한 종목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세수 체계 오차가 너무 심함으로 관련된 그 산업 동향이라든가 금융 거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무부처 담당자들이 전담을 하는 마음으로 그 기재부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세수 통계를 갖다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치가 좀 더 최신 걸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하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뭐 내년부터라든가 좀 적극적으로 한번 이거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라든가 토론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급적 더 많은 전문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것뿐만 아니고 역시 한계에 있으니까 국회 예정처가 또 이 관련된 또 최고 전문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정처하고도 협업을 더하고 저희들은 이번에 국내에서만 몇 차례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IMF하고 OECD에 이 분야의 전문가들한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우리 국내 하고 있는 것을 전부 상담을 받고 좀 개선 방안을 추가로 보완해보고자 합니다. 네. 다음은 부총리님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예정처 총괄 그 분석 자료를 보니까 임대형 민자 사업 BTL이 국고 보조 지자체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91%가 지금 그 감액이 됐다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그 액수라서 이거에 대한 혹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우선 이 BTL 관해서 현재 24년이 지난해 한도액보다 약 한 70% 정도 줄었는데 우선 지난해 대비 요구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거나 지연이 되고 있고 일부 사업은 국고 보조를 폐지하는 등의 사유가 종합이 돼서 그런 것이지 뭐 의도적으로 수요가 많고 자연 잘 되는데 일부러 한도를 줄였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언제든 더 추가로 증액되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수요가 많고 그래서 또 제대로 진행이 되고 사업 속도도 정상적으로 가게 되면은 또 그 한도는 늘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네. 보고서에 보니까 33조에서 24조로 특히 기금 사업 분야에서 39%가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네, 그것도 저희들이 대개 사업 평가 등을 해서 성과 평가가 저조하거나 해서 저희들이 상당 부분 줄고 또 일부 완료된 사업 뭐 등등에 관한 내용 때문에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것은 또 서면 질의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네. 자료화면 한번 보시죠. 저희가 지금 그 기후위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기 화면을 보시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지금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지금 1.4%, 1.2%, 2.4%를 감액하겠다는 거고 그것을 합쳐봐도 5% 정도 내외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40%까지 감액을 해야 되는데 2030년 대비는 그렇죠. 윤정부 임기 내에 저렇게 감액 수치가 적으니 나중에 1년, 2년, 3년 후에는 한꺼번에 17%까지 감액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래 세대 혹은 차기 정권에 대해서 엄청난 큰 부담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저희도 뭐 기후 변화 대응 해야 된다, 탄소 중립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건 뭐 이론이 없고요. 그리고 기본 계획에 따라서 할 겁니다. 다만 초기에 저렇게 상대적으로 유리 작은 것은 사업의 기획을 하고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저 속도가 좀 늦고 일정 기간 지나면은 그것이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흐름 사업의 흐름 속에서 지금 저런 수치가 나오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제가 조금 더 들여다봤습니다. 다음 화면 보실까요? 이게 지금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라고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아마 하는 그런 조직인 것 같은데. 아까 말한 탄소 배출량이 윤 정부 기간 동안 5%밖에 안 되는 이유가 이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위원회가 개편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탄소 중립 시민 회의 없애버렸고요. 또 협의체도 없애버렸습니다. 근데 그 협의체에는 산업계, 노동계, 농어민,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위원이 70명이었는데 이 협의체를 다 없애버리면서 위원이 32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원 중에는 원자력 전문가도 있고 또 윤석열 정부 대선 캠프에서 그 활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교수 그다음에 기업체 출신 등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아까 처음 보셨던 그런 결과가 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다음 자료 화면 보실까요? 부총리님 이게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인데요. 15조를 보시면 이 위원을 위촉할 때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공인, 시민사회 단체 등 다양한 사회 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그런 위원회에서 나온 탄소 감축 결과가 아까 말한 1.2%, 1.4%, 5%도 안 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다음 정권에서 하라, 미래 세대에서 하라. 너무 무책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개선시킬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책임 있게 할 거고요. 저 화두는 이 과제는 어느 정부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이 과제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강하게 할 겁니다. 그리고 저기에도 보셨다시피 위원 수를 좀 줄였다고 해서 저런 계층의 의견들을 저런 그룹들의 의견을 듣는 그 자체를 소홀히 하지는 않는다. 너무 많은 인원으로 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효과적, 효율적이지 않아서 위원회를 조금 개편을 한 거고 저런 분들의 의견을 다 광범위하게 들으면서 탄중위를 운영을 할 거다 이렇게. 아니, 저희가 저는 사실 이게 국무총리 산하이고 또 국무조정실에서 관여하는 거라 부총리께서는 모르실 줄 알았는데 뭐 아무튼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부총리님도 이러한 결과를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음 자료 화면 보시죠. 그럼 이것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이제 기본계획이 변경된 아까 그런 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네. 산업 분야는 14.5%에서 11%로 줄이고 전환 분야 전환 부분에서는 44%에서 46%까지 올렸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뭐 계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 계속 저 의원님 저 보신 대로 원래 당초에 21년 10월에 발표한 거하고 지금 이제 저기 시점이 언젠가 새 정부 들어서 변경한 거 아닙니까? 그때에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계획들이 현실에 좀 기초하지 않은 굉장히 무리한 계획이었다. 이걸 현실에 맞게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제 달성을 하게 할 것이냐. 이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현실에 맞게 그렇지만 좀 도전적으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분별로 재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정부에서는 그런 취지로 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네.